나는 한신그룹 신입사원 허유정. 나는 지금 첫 브리핑을 앞두고 있다. 허유정, 넌 할 수 있어. 안녕하세요. 허유정씨. 내 영업에 긍정적 행복한 에너지를 담았다. 한신그룹 신입사원 허유정입니다. 짜란. 유정씨는 인상이 참 좋네. 본부장님 얼굴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. 준비한 거 해봐요. 네, 본격적인 브리핑에 앞서서 본부장님,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? 해봐요. 네, 이번에 진행하는 현장이 생수인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? 그거... 이게 뭐 생수? 생수통? 뭐 생활수치?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. 맛있는 밥도 해먹을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는 이렇게 호텔 같은 이제 숙박업인데 오피스텔이랑 이렇게 막 섞인 주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. 왜 물어놓고 지 혼자 얘기하지? 감사합니다. 지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짜잔! 아주 멋지게 초고층으로 올라가는 42층 실제 건물 축소 모형도입니다. 근데 나는 조금 더 우리 회사만의 이 아이덴티티가 묻어나면서 동시에 크리에이티브하고 동시에 임프레쉬하고 프레쉬한 브리핑이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. 그게 안 될 것 같은데. 뭐라고? 네? 아니에요. 그러실 줄 알고 제가 눈에 확 띄게 이해하기 쉽게 브리핑을 준비해봤습니다. 짜잔! 다 아시겠지만 한신그룹 물건이 워낙 탄탄하고 좋으니까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거는 싹 다 하면서 다른 요소들도 곁들이고 첨부?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서. 오케이, 그럼 인정. 근데 허윤씨 MZ세대잖아요. 그러니까 MZ세대답게 조금 더 영하고 프레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나 좀 실망이네. 그러실 줄 알고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. 다른 사람 시선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MZ세대답게 준비해봤습니다. Yo, drop the beat, 뻥뻥뻥뻥뻥. 감사합니다. 신입사원 치고 잘했어요. 진짜요? 더 잘했어요? 감사합니다. 효윤씨 수고했어요. 저도 부장님이 예리한 지적단지? 뭐 어쨌든 간에 저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한 것 같아요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저 그래도 처음인데 잘했죠. 잘한 것 같아요. 잠깐만요, 이게 뭐지? 아, 뭐 어때요? 그럴 수도 있지. 오해하지 마세요.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요. 오해하실까봐. 안 가요? 진짜 아니에요. 나는 한신그룹 신입사원 허유정. 첫 브리핑을 성공적으로 마쳤다. 여보세요? 첫 브리핑? X살이지. 너도 부장님한테 되고 싶다고? 야, X살 생각했어. 야, 당연히 한신그룹 와야지. 네이버에 한신그룹 치면은 우리 사이트 나오거든. 온라인 지원도 되고. 야, 유튜브 봐봐. 진짜 많이 도움돼. 우리 인스타에도 검색하면은 우리 싹 다 나와. MZ세대? 재밌는데? 이렇게 있나? 감동 잡고 있었는데. 아. 짜잔! 이 회사만의 아이덴티티가 표현이 되면 크리에이티브하고 이거 좀 잘라서 갈게요. MZ세대잖아요. 아, MZ세대잖아요. 형씨 MZ세대잖아요. MZ세대잖아요. 아, 못하겠어. 너무 힘들었어요. 너무 재밌었습니다.